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셀프 헤어 토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즘 동안에 쭉 했던 머리색인데요. 할 때마다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공유하려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탈색한 후 필수인 토닝이 뭔지, 토닝을 하려면 내 탈색 레벨을 알아야 한다는데 이 레벨을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그에 따라 어떤 보색 샴푸를 써야 하고 어떤 색으로 토닝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탈색된 머리를 잘 빗어줍니다. 도포할 때 엉키지 않고 골고루 발리기 위해선 꼭 머리를 빗어줘야 해요. 현재 제 머리 상태는 저는 주기적으로 셀프 탈색을 해주고 있어요. 전체 탈색이 아닌 위빙을 떠서 가닥가닥 탈색을 하는 하이라이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 탈색된 가닥은 백모 수준으로 탈색인 된 부분도 있고 탈색이 되지 않은 머리인 버진 헤어도 있어요. 머리에 이런 색을 입히려면 탈색을 8에서 10레벨, 즉 최대치까지 하셔야 하고요. 그 밑에 머리는 거의 영향을 못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저는 웰라 컬러 터치 라인 제품들을 사용했어요. 산화제는 1.9%, 염색제는 백모용 염색제 8/81과 10/81, 보색 잡을용으로 파란색 염색약 0/88을 사용했습니다. 이 산화제와 염색제의 비율을 1:2로 배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사용한 양은 이렇습니다. 머리색 레시피는 핀터레스트 보시면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 얘를 보면 스타팅 포인트가 레벨 10이다 하면 탈색이 완전 된 노란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토너의 KP는 웰라 콜레스톤 퍼펙트 라인 제품을 말하는 거고 0/00 플러스 0/56은 색깔 번호, 옆에 30g 플러스 4g은 배합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웰록손 파스텔은 웰라 산화제 제품명인데 1.9% 산화제를 말하는 거예요. 배합률은 특별한 말 없으면 염색약 산화제 비율 1:2 비율입니다. 염색약에도 라인별 제품이 엄청 많은데 저는 컬러 터치 라인 사용했어요. 자, 이제 약을 도포해 줄 건데요. 토닝 작업은 샴푸 후 타월 드라이 해준 상태에서 발라야 해요. 젖은 머리에 빗질하면 안 좋은 건 알지만 도포할 때 엉키지 않도록 살살 조심히 빗어준 다음에 섹션을 나누고 도포를 시작합니다. 그냥 탈색만 하게 되면 우리 머리는 황동색이 돼요. 근데 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런 머리색은 예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탈색 후에는 토닝 작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색으로 맞춰줘야 해요. 토닝은 염색과 다른데 일단 대표적으로 유지 기간이 짧고요. 토닝은 말 그대로 톤, 색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탈색 후 내 머리색의 보색인 염색제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제 머리색을 무채색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잘 보세요. 탈색 후 우리 눈에 보이는 머리색을 보통 1부터 10까지의 레벨로 나눠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색 안에 언더톤이라는 숨은 색이 있고 이 언더톤의 보색으로 토닝을 하거나 보색 샴푸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대부분이 레벨 6에서 8 정도로 탈색된 머리색이기 때문에 언더톤은 레드 오렌지, 오렌지, 옐로우 오렌지 색입니다. 그럼 오렌지색의 보색은 파란색이니까 저는 파란색의 토너로 토닝 작업을 해주거나 보색 샴푸를 퍼플 샴푸가 아닌 블루 샴푸를 써야 이런 무채색이 유지가 되겠죠? 지금 알려드리는 레시피대로 머리 할 때마다 너무 잘 나와서 여름 동안 계속 이렇게 작업해줬고 매번 대만족했어요. 도포 후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샴푸하시면 돼요. 여보, would you mind setting up the timer for 20 minutes, please? 완성된 머리입니다. 파란색은 한 5일 만에 빠지지만 무채색은 제 경우엔 최대 약 3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머리 감을 때 참기 있는 물로 감으셔야 무채색이 오래 지속됩니다. 1년만 탈색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벌써 2-3년째인가 봐요. 계속 셀프로 머리 가지고 놀고 있으니 다음에도 재미있는 색으로 염색하게 되면 또 영상 만들어 볼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머리 예쁘게 하세요.